차은세사례당의 리더스 팰리스 1401호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? 네. 몇 시쯤요? 4시쯤인가? 서루제랑 같이 있길래 잠깐 있다 나왔어요. 아빠 된 거 축하해. 나 은퇴하고 해외에 가 있을게.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게. 은재야,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모를 줄 알았어? 무슨 말이야? 같이 커피 마시려고 했는데 두 분 대화 중이시니까 다음에 올게요. 나중에 봐. 오빠, 아니야. 오빠야 맞아. 어? 맞다고. 맞아? 맞다고 우겨도 너랑 나 진짜 끝났어. 그날 차은세가 있었고 유인영 왔다고 한 거 맞습니다. 그럼 16시 이후에 또다시 1401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. 그럼 어떻게 유인영 씨가 갖고 있던 서정원 목걸이가 살해된 차은세 손에 있었을까요? 서루제 씨 진술에 의하면 작업실에 있었던 목걸이를 유인영 씨가 가져갔다던데.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우재가 준 거예요. 차은세와의 불륜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란 대가로요. 거짓말이에요. 저와 차은세의 불륜을 한 건 맞지만 멋대로 훔쳐간 겁니다. 서루제 씨 불륜 사실은 언제 어떻게 하셨습니까? 8월 초쯤 은세 씨가 상담하면서 알려줬어요.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서루제 씨를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? 아니요. 제가 협박을 왜 해요? 진명숙 사건 이후 아내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압박했어요. 그렇지 않으면 불륜을 폭로할 거라고 했습니다. 그때부터 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. 조사를 막 시작했는데 벌써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셨네요.